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새 학기가 코앞입니다. 코로나19 속 교육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교육 과정의 틀을 짜느라 학교 현장은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정치권 역시 제도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칠판 대신 컴퓨터 화면 앞에 섰습니다.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비 소집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별 모이기가 힘드니 비대면으로 질문의 장을 연 겁니다. 왼손잡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작년에 저희 반에도 왼손잡이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절대 불편함 없이. 교육계는 새로운 틀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나 학력 격차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늘어날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 내 방역도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공교육이 새 국면을 맞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원격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체 학습 지원과 보충 학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학교에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관련 조례안 마련 작업에 한창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상규, 정유선 의원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화 활동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집어넣고 또 그를 위한 예산 편성의 권한도 집어넣고요.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소 등 인원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해선 학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곳곳에 방역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